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쏜 건데 이번엔 내일부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동해로 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미국 등 우방국과 공조에 대응하기로 하는 한편 북한이 또 도발해올 가능성 역시 주시하고 있는데요. 첫 소식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미사일이 고도 60km로 60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을 쏜 지역은 평안북도 태천인데 이곳은 핵무기를 보관하는 지하 핵시설이 있는 장소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발사가 핵과 관련이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올해 들어 17번째. 지난 6월 5일 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이후 113일 만입니다. 우리 군은 즉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발이 지난 8일 북한의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정책 발표 이후 첫 발사란 점에 주목한다며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외신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과 오는 목요일 해리스 부통령 방한 등을 앞두고 있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